네, 신소장의 시그널 시작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건설주 준비를 해 주셨는데, 자, 우리 건설업체들이 해외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국지가 성과들을 내고 있네요. 지금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네, 건설주 뭐 크게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만 성과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뭐 눈여겨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건설주를 갖고 계시는 분들, 우리나라 금융주를 갖고 계시는 분들, 우리나라 유틸리티주를 갖고 계시는 분들 정말 답답하실 겁니다.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인데 이 장기 투자를 했을 때 성과가 전혀 없으니까 뭐 배신이라고 하면 배신이겠고, 오히려 뭐 지금 현재 트렌드 있는 기업들인 뭐 위메이드를 비롯한 그런 유의 종목을 투자한 사람들도 사실 피해를 크게 보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걸로 위안을 삼아야 되는지, 뭐 앞으로의 건설주는 과연 향후 주식시장에서 투자의 가치가 있는 것인가, 참 그런 의문이 많을 겁니다. 현대건설 13년도에 최고가가 72,486원이었는데 지금 4만원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10년 투자를 했어도, 그렇죠? 물가 상승률까지 감안하면은 엄청난 손실을 기록한, 네,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삼성물산 2014년에 15만 8천원인데 지금 12만 1천원입니다. 이것도 거의 8, 9년 투자를 했는데도, 그렇죠? 제자리 걸음이라고 해도 물가 상승률에 비해서 마이너스인데 주가가 내려가 있죠. 대우건설도 2013년에 10,350원이었는데 지금 5,730원입니다. 거의 뭐 7, 8년을 들고 있어라 그러면 오른다. 7, 8년을 들고 있어도 오히려 마이너스가 나는 우리나라 건설사들입니다. 마이너스도 상당히 큰 폭의 마이너스네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저렇게 우리나라의 그 대표를 한다는 대우건설, 뭐 광고에 항상 나오잖아요. 뭐 대우건설, 푸르지오, 삼성 레미안, LG 자이,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 같이 해외 사업하는 업체들은 유가가 저렇게 오르면 중동 지역에 돈이 많아져서 수주가 좋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지만 주가는 그렇게 가지를 않는, 그러니까 이게 약간 트렌드 있는 기업에 힘을 실어주는 것들은 생각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죠. 뭐 위메이드 같은 기업이 지금 현재 타격을 많이 단기적으로 받지만 여전히 지금 뭐 NFT 게임이라는 어떤 화두를 몰고 다니면서 시장의 중심에 있으니까 뭐 아래로 가든 위로 가든 어쨌든 변동성이 나오는 반면에 건설 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런 모멘텀이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그 HDC 현대산업개발 같은 예를 들어 이런 큰 사고가 있었던 기업은 우리가 뭐 이해를 할 수가 있잖아요. 와, 저 뭐 뉴스를 보면서 야 저렇게 해도 그냥 돈 조금 물어내니까 영업정지가 풀리네. 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하면서 그래 저런 어떤 큰 인명사고까지 낸 기업의 주가가 저런 거는 감안을 하겠어. 근데 이제 그 하나에만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대표 건설사들의 그냥 장기적인 추세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지금 이 시점에서 반전의 계기를 노릴 수 있을 것인가. 일단은 유가의 그 상승이 뭐 긍정적인 모습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그 국내에서 하는 건설 사업만으로 어떤 모멘텀을 유지하기는 어렵죠. 지금 아무리 무슨 재건축, 재개발 현장을 다 발굴해가지고 다 뭐 한다고 해도 뭐 여러 가지 그 어떤 제도들의 문제나, 그렇죠? 지금 막 그거를 예전처럼 어떤 투기 형식으로 하게 내버려두지 않잖아요. 그래서 약간 표류하는 현장들도 많고, 그리고 코로나19로 또 단기적으로 중단된 현장들도 많고. 결국에는 해외 사업을 손대야 되는데 해외 사업을 손대려면은 유가가 올라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브렌트유가 JP모건에서 뭐 이건 정말 극단적인 경우를 가정한 것 같긴 한데 380달러를 갈 수가 있다고 해서 지금 브렌트유가 113달러 있는데 380달러면은 4배를 가야 되잖아요. 네. 뭐 그게 그런 극단적인 게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유가 상승에 어떤 베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그게 지정학적 리스크든 공급이 감소해서 그런 거든 정말 경기가 상승을 하는 거에 베팅을 해서 그렇게 된 거든 유가가 오르면 일단 아랍 쪽에 그 굉장히 그 돈이 많아져서 거기서 이제 발주들이 많이 나오게 되겠죠. 우리나라 현대건설이라든가 삼성 엔지니어링, 삼성 물산
이런 회사들은 예전부터 굉장히 해외 사업을 주로 해왔었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90년대에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건설사들이 좋았습니다. 88 올림픽 열리고 나서 이제 우리나라도 어떤 그 조금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고자 굉장히 많은 건설 붐들이 일어났고, 그때 이제 노동자분들이 아프리카라던가 그 아랍에 가서 열심히 일하셔서 외화 자금을 벌어 오셨죠. 중동 지역에. 그래서 지금도 해외 사업에서 결국에 물꼬를 터야 되는데, 지금 상위 20개, 상위 20위 안에 드는 우리나라 건설사가 100개국을, 해외에 100개국을 계약을 했었는데, 2022년에 76개국으로 감소했습니다. 순위 20위 안에 드는 업체가 해외랑 계약한 그 건설, 그 건수가요. 해외 진출에 도전한 건설사는 3년 사이에 386개에서 250개로 감소한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해외 사업에서 물꼬를 터야 되는데, 실제로는 지금 상위 20개의 건설사들도 굉장히 해외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 이렇게 자료로 나오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거의 탑급 건설사들은 일군 건설사 중에서도 탑급들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일단 사우디아라비아, 지금 대부분 아랍입니다. 왜냐하면 유가가 올라서 지금 발주할 자금이 많아진 상태거든요. 근데 640조 원 규모의 세계 최대 인프라 사업인 네옴시티 프로젝트를 지금 발주를 했습니다. 네옴시티는 사우디아라비아 북서부 홍해 인근에 있는 26,500km 제곱킬로미터 부지에, 제곱이 맞죠? 네. 제곱킬로미터 부지에 서울의 44배 면적입니다. 여기에 이제 미래도시 건설을 한다는 프로젝트인데, 삼성하고 현대차 그룹이 같이 수주전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 물산 그리고 현대차 그룹에서는 현대건설이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했고요. 640조 원을 모두 다 이걸 따낼 수는 없죠. 이 구간별로 이제 따내는 건데, 10억 달러 규모의 그 네옴시티 중에 더 라인 터널 공사를 수주를 했다는, 지금 이게 비밀 협상이기 때문에 완전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보도에 나왔습니다. 이 터널 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지금 보인다. 그리고 대우건설은 또 체코로 왔습니다. 체코의 원전, 저번에 원전할 때 나왔지만 지금 체코, 폴란드 이런 그 동유럽 국가들에서 우리가 지금 수주를 노리고 있잖아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그렇고, 대우건설이 체코 원전 프로젝트 수주전에 참여를 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 한국수력원자력과 함께 민간 합동으로 들어갔습니다. 팀 코리아를 꾸렸고, 저번 얘기 드린 대로 체코 두코바니 지역에 2040년까지 총 8조 원 투자하는 이 지금 프로젝트인데, 여기 1200메가와트 이하급 가압경수로 원전 1기 건설 계획을 갖고 있는데, 여기 팀코리아 안에 대우건설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네. 11월에 입찰 제안서 접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 엔지니어링과 현대건설은 함께 수주를 또 했는데, 이것도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자프라 가스처리 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수주 금액이 3조 원 규모입니다. 주관사는 현대 엔지니어링이고요. 55%의 지분, 현대건설은 45%의 지분을 갖고 있고요. 이 내용은 사우디 담만 남서쪽 150km 자프라 가스전, 여기 생산가스 처리 설비, 그리고 황회수 설비 공사, 황해수 설비 패키지랑 유틸리티 기반 시설을 현대 엔지니어링과 현대건설이 담당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2016년에 현대 엔지니어링과 현대건설이 같이 이렇게 패키지로 들어가서 성공했던 이런 예들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레퍼런스로 해서 지금 계약을 계속 따내고 있는 거죠. 2016년에 29억 달러 규모로 쿠웨이트에서 따낸 적이 있습니다. 액화천연가스, LNG 수입하는 터미널 사업을 수주해서 성공적으로 준공까지 막친 상태고요. 그리고 이라크, 대부분 아랍입니다. 카르빌라 정유공장 사업에 공동 참여했고요. 여기서 플랜트를 성공적으로 준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이 석유화학 설비 쪽에서 이런 이력들 때문에 계속 수주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우디에서도 지금 요 석유화학가스 설비 요거를 같이 팀으로 들어가게 됐고요. 그 다음에 현대건설은 지금 우리나라가 원전 쪽 세일즈에 발동을 건다고 정부가 지금 선언을 해서, 현대건설이 우리는 앞으로 대형 원전 사업에 주력을 하겠다고 해서 선언을 했습니다. 지금 실제 국내 최다 원전 건설 능력과 수출 경험이 있는 것이 현대건설입니다. 이 지금 현대건설은 1978년에 고리 1호기를 시작으로 국내외 한국 대형 원전 34공 중에
무려 22기를 시공한 경험이 있는 회사고요. 네. 그리고 원자력 사업 분야 최고 기업인 미국 웨스팅하우스랑 전략적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현대건설이 국내 최다 원전 건설과 수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외국 회사랑도 지금 협력을 넓혀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내 기업 최초로 이 지금 웨스팅하우스랑 한 거 해서 대형 원전 사업의 글로벌 진출 기반을 마련한 것은 최초입니다. 그리고 소형 모듈 원전 SMR 분야에도 진출했는데 여기에서는 또 미국의 원자력 기업 홀텍 인터내셔널이 있습니다. 이 회사가 SMR 개발 이 능력이 있는 회사인데 이 기업하고 사업에 동반 진출하는 협약을 체결했고요. 네. 그리고 이 홀텍사와 인디안 포인트 원전 해체 사업 협약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 최초로 미국 원전 해체 사업 시장에도 진출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대건설은 지금 이런 쪽으로 지금 뚫으려고 하고 있고요. 아랍 쪽에서는 석유화학 플랜트 사업, 그리고 미국 쪽에서는 원전 사업, 이쪽으로 헤어서 물꼬를 틀려고 하고 있고, 삼성 엔지니어링, 삼성 엔지니어링은 삼성그룹에서 이제 삼성 물산은 국내 건설을 보통 담당하고 삼성 엔지니어링 해외 플랜트 사업을 담당하고 있죠.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올 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러시아에 있는 그 석유화학 설비를 따는 게 있거든요. 지금 어떻게 이게 러시아 사태가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는데 중국 국영건설사 CCT7이 먼저 이걸 따낸 다음에 여기에 도급을 줬어요. 삼성 엔지니어링에. 러시아 발틱 에탄 크래커 프로젝트 설계 및 조달 업무 계약 체결한 건이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에틸렌을 주로 뽑아내지만 지금 가스 기반에서는 에탄이 나옵니다. 러시아의 BCC, 발틱 케미칼 컴플렉스고요. CC7이라는 중국 국영 회사가 먼저 EPC, 설계 조달 시공이죠. 이 사업을 수주한 다음에 삼성 엔지니어링에다가 설계 조달 업무를 도급을 줬어요. 그래서 이거를 수행하는 계약을 연초에 따냈다. 이 삼성 엔지니어링 따낸 그 3월 달에 따낸 도급 계약액은 1조 3,721억 원입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기점으로 삼성 엔지니어링이 지금 해외 수주 금액 지금 6월 달 현재 우리나라 건설사 중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게 이게 아주 컸고요. 2024년까지 업무 완료 계획이고 그리고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남서쪽 110km 지점에 위치한 곳이 이 지역인데 우스트 루가라는 지역입니다. 여기에 발틱 컴플렉스 에탄크래커 2개 유닛을 설치하는 사업이고 만약에 이게 완공이 되면은 연간 280여만 톤의 에틸렌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이 러시아 시장은 첫 진출한 케이스고요.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은 이 석유화학 설비 이거 위에 지금 또 물 사업에도 뛰어들었습니다. 베트남 수처리 업체 지분을 최근에 인수했습니다. 6월 29일이니까 바로 며칠 전이고요. 베트남 수처리 업체 DMP 워터사 지분 24%를 527억 원의 인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DMP 워터가 베트남 지역의 상수 사업에 주력하는 업체고요. 베트남 민간 기업 중에는 최대 규모의 수처리 업체입니다. 그래서 DMP 워터의 지분 24%를 인수해서 앞으로 베트남 지역 상수 이 처리 업체 사업을 공동으로 참여할 계획이고요. 만약에 여기서 이제 경험이 축적되고 베트남 시장에서 입지가 올라간다고 하면 상수에 이어서 이제 하수 분야까지 사업 영역을 확대할 계획이고요. 만약에 이제 베트남에서 이런 상하수도 요것들이 잘 되게 되면은 동남아시아 국가로 확장 계획이다. 우리 저기 정수기 업체에서도 할 때 보면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런 쪽이 배관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돼서 물이 아주 들었기 때문에 정수기 업체들이 거기 본격 진출해서 성공 얻었다는 얘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하수도 기반 시설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국내 건설사들이 요쪽을 노리고 있는데 삼성 엔지니어링이 요쪽에 이 지금 진출을 시도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뭐 전체 상위 20위 건설사들의 어떤 해외 건설 도전이라던가 지금 이 규모 자체는 그 진출한 국가 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이 탑급 건설사들은 이렇게 열심히 지금 기본적인 원유 가격 상승을 바탕으로 한 아랍 국가에서 기반으로 해서 동남아시아 그리고 러시아를 비롯한 이 유럽까지 이렇게 열심히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런 침체되어 있는 건설사의 주가에 어떻게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실제적으로 뭐 많이 움직이진 않았지만 이 어려운 시장에서 그래도 밑바닥에서 한 10% 이상가량의 움직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 무거운 건설주가. 그렇기 때문에 뭐 건설 경기 뭐 분양 그 확대라든가 이런 거를 기대하기 어려운 이 상황에서
지금 해외 건설 쪽에 모멘텀으로 좀 돌파구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건설 업체들이 그나마 선박을 하면서 이제 성과를 올리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건설주 중에서 좀 유망한 종목 하나만 좀 볼까요? 네, 일단 HDC 현대산업개발은 그 사태로 인해 가지고 네. 지금 저점이 붕괴돼서 굉장히 기술적으로도 안 좋은 상황이고요. 아마 그 신뢰를 회복하는데 꽤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그 유가의 연동이 강하게 되는 삼성 엔지니어링. 해외에서 중동에서 사업을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유가가 오르는 것에 민감합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예, 대신에 이제 네. 장기적인 120개월선 이동 평균선을 뚫지 못하니까 여기가 지금 굉장히 압박을 받고 있어서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도 2013년에 10만 원을 갔던 종목인데 지금 2만 원에 있고요. 네. 밑바닥을 원형 바닥형으로 다지는 모습 이런 것은 좀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삼성 물산이라든가 지금 뭐 현대건설 같이 이제 다양한 사업을 하는 업체들. 뭐 멀게 보면은 원형 바닥형으로 크게 돈다는 뭐 모습도 보이긴 하는데 이런 것들이 누군가가 이제 물꼬를 터서 건설사의 어떤 주가를 이끌어주는 모습이 보이면 예. 좀 전체적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건설 업체들의 성과 그리고 앞으로의 주가 향방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